봄비치고는 요란하게 비가 내렸습니다. 오늘 출근길에도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.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. 오전쯤에는 모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비 오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으니까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. 낮부터는 점차 날이 개면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. 다만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.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. 내일은 21도로 평년균을 회복하며 따뜻한 봄 날씨 다시 시작되겠습니다. 하지만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기온 광주가 13.2도, 영광이 12.1도로 출근길에는 비교적 포근하고요. 낮 기온은 장성이 17도, 담양은 19도로 예상됩니다. 목포가 17도, 영암과 강진도 17도로 어제보다는 1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. 곡성이 20도, 구례 18도, 보성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요. 남해서부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다시 따뜻한 봄날씨 이어지겠고요. 큰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